자, 다음에 또 질문들이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장들을 비롯한 고민 사연들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뭐 재개발, 재건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재건축에 관련돼서 또 이번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마포구에서 향후에 그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뭐 보는 입장이고, 저 뭐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곳이기도 한데, 성산시형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산시형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산시형 관련된 그 재건축, 변호사님 봤을 때는 뭐 성산시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, 또 간략한 그 사업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개요부터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성산시형 재건축은 이제 만약에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지어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포구에서 제일 큰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아직 성산시형 아파트는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. 조합 설립까지 네. 못 갔기 때문에. 근데 여기가 이제 안전 진단을 2020년도에 통과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막 정비계획 관련해서 뭐 설명회도 여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자세하게 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, 근데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될 정도로 이제 지금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네.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한 3,700세대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지어지고 나면은 4,823세대, 그래서 5,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면,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많이 가늠을 하는데, 근데 이게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, 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용적률이 지금 148%밖에 안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 한 180%대 정도 되면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, 보통은. 네. 그리고 200%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은 좀 어렵고,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, 뭐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, 148%면 상당히 용적률이 낮아요. 편이죠. 그래서 네. 이제 추가로 좀 지을 수 있는 그 일반 분양 세대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용적률이에요.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문제는 소형 평형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네. 대부분이 이제 20평대 초반 그 매물 그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평, 21평, 뭐 23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대지 지분이 한 13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평대 초반 매물들이. 네.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이게 한 60, 70%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쁜 대지 지분은 아닌데 네.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새로 지었을 때 다 20평대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수요가 적을 거 아니에요. 네. 대부분 이제 30평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데,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뭐 이런 이제 30평대 평형을 원하기 때문에 네. 이걸 늘려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렇게 네. 되면은 평형을 늘려짓는데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거랑 유사하게 상계 5 재건축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형 평형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을 대형으로 늘리는 좀 중대형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이제 사업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성산시형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, 일단 정비계획에서 추정분담금을 그 나온 걸로 봤을 때도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이 돼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소형평형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세대수를 늘려짓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성산시형에 대한 그 입지적인 부분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시나요? 여기 보시면은 여기 DMC 역이죠.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. 네. 바로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뉴타운들. 그래서 보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던가 네. 뭐 가재울 뉴타운, 네.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산시형들을 지도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서 보게 된다라면, 요 지금 보이는 이 위치가 성산시형 아파트가 되는데, 역시나 우리가 주택을 마련을 하고 거주의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. 녹지에 대한 공간들이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.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주변으로 해서 이 수색 증산
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들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잘 들어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일자리가 상암동에 대한 그 일자리, 또 하단 쪽으로 간다라면은 여의도까지도 향후에 이런 그 인접한 지역에 이런 대규모 공급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마포의 지역들에 대해서 향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, 이 마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링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 관광 상품으로까지도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입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대규모 사업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그 재건축 관련돼서 그 사업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. 그 분석하고 함께 주의할 점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네.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단지, 이제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네.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 평형을 늘려 짓는데 일단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라고 네. 보이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거는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거고, 그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이제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과 그 시세 간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추정 분담금이 뭐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2억 원이 넘어가요. 예,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조합원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건너편에 이제 DMC 그 뭐 여러 가지 단지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단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거기 이제 대장으로 보는 게 DMC 센트럴 자예요. 근데 여기 지금 5구형이 한 12억대 그리고 84형이 15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성산시형 이 재건축 단지 관련해서 조합원 분양가랑 거의 맞먹는 가격이에요. 시세 자체가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받더라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,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놨는지는 알 수가 없겠는데, 근데 이제 그 공사비 같은 것들도 사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 최근에 이제 일부 단지는 뭐 900만 원대까지 지금 서울에서 네. 제한된 단지가 있을 정도로 이제 공사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와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좀 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오늘 그 성산시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금액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대 있는 뭐 소액 투자처나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GB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뭐 요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, 또 추가적인 의견들 여쭙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아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뭐 다양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GB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.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